네, 오늘은 친환경 소재로 에코백, 미니 매트 몇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재단을 다 했고요. 오늘은 네, 본봉에 들어갑니다. 우선 작은 미니 에코백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먼저 작은 에코백 이렇게 안감은 프린팅 안된 원사로 할 거고요. 겉감은 이렇게 프린팅 바다 배경으로 프린팅을 디자인한 걸로 겉감으로 쓰겠습니다. 먼저 실을 하나 감도록 할게요. 제가 사용하는 이 제공기는 사절기입니다. 자동 사절기. 실을 감고 있습니다. 네. 실이 계속 당기네. 90%만 감아야 되는데 너무 가득 감겨가지고 조금 풀어내야 됩니다. 실이 너무 많이 감기면 북집에서 잘 풀어지질 않기 때문에 좀 풀어내야겠지.
조금 더 입체적으로 가보려면 살짝 더 모서리를 조금 더 양을 많이 박아줍니다. 조금 카메라를 앞으로 더 당기고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모서리를 박아서 뒤집게 되면은 양쪽에 박고 나서 가장자리 모서리를 뒤집으면 이렇게 갖고가 생겨서 입체적인 모양이 좀 다르게 나타나죠. 안감도 똑같이 박아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겹으로 합니다. 이것도 안쪽에 넣어서 힘있게 안에 속주머니 하나 넣어서 작아서 주머니를 펼쳐놓고 다녀요. 안쪽에 안감 쪽에 포켓을 하나 넣을게요. 이렇게 잘라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이쪽에 안쪽에 포켓을 하나 붙여줄게요. 먼저 위에를 먼저 박아주고 1cm, just or 다시 1.5cm 정도. 그러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데코백 같은 거 사용해 보면 안에 포켓이 있는 게 훨씬 편리하죠. 겉쪽으로 보이는 쪽에 포켓을 갖다가 한쪽은 옆손에 끼워서 그냥 각도를 하면 되고요. 옆에 마저 붙여서 이렇게 하면 옆손에 끼워지도록 하면 깔끔할 것 같아요.
작업하기 전에 도구를 이렇게 다 갖다 놓고 해야 되는데 공구 찾으러 갔어. 공구 찾으러 다니다가 작업을 했죠. 이렇게 박아주면 되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크기는 많이 박으면 많이 구체적으로 되고, 한 3cm 올라가서 지금 박고 있어요. 이렇게 박은 다음에 뒤집지 않고 바로 겉면하고 위에를 박아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다시 뒤집어서 서로 겉끼리 마주 보게 박아야 되니까 똑같이 두 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둥글게 돌려서 박아주면 되죠. 이렇게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옆선을 라인선을 똑같이 맞추고 이렇게 창구멍은 안쪽에 해도 되고 위에 조금 덜 박아서 나중에 뒤집은 다음에 그 자리를 또 한 바퀴 스테치를 놔줄 거니까 위에 창구멍을 해도 됩니다. 위쪽 입구를 이렇게 박은 다음에 창구멍으로 뒤집어 줍니다. 창구멍으로 쏙 뒤집으면 이렇게 되죠. 아이고. 주머니, 버선, 한복 그런 구성 방법들이 다 이런 방법이죠. 창구멍으로 뒤집는 방법. 통 두 개를 박아서 어울린 다음에 뒤집어 어떤 창구멍을 이제 내서 이렇게 뒤집어주면은 이렇게 되는데 속지를 안으로 집어넣고 비교적 쉬운 방법입니다. 쉽고도 깔끔한 방법.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속주머니가 하나 들어있어요. 이렇게 속 휴대폰도 하나 들어갈 때 있고 조금 큼지감이 달았죠. 그래서 안이 깔끔하게 됐죠. 통으로 했으니까. 너무 예뻐. 아, 너무 예뻐요. 이렇게.
유로, 회사 로고, 로고입니다. 올 컬러. 회사 로고를 전사할 때 넣었죠. 파일을 받아서 전사할 때. 디자인할 때 로고를 넣어서 디자인해야 되니까. AI 파일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아니면, 컬러가 깨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너무 예뻐요. 간식 주머니. 휴대폰도 넣어도 되고. 도시락 넣기는 조금 작은 것 같고요. 도시락도 작은 거는 넣을 수 있는데, 요즘은 또 도시락도 작게 싸가지고 다니지. 큰 통에 싸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위에 입구를 한번 쭉 돌아가면서 세지를 놔줍니다. 창구멍도 박히면서 스테치도 놓고 일석이조로 구성을 쫙 돌아가면서 합니다. 창구멍도 막아주고 스테치도 놓이고. 한꺼번에 해결이 다 돼요. 말리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만지작 거려가지고 빼내야 되죠. 빼내서 이렇게 가장자리가 라인이 예쁘게 나오도록 다스려주면서 박아줍니다. 다스리기를 잘해야지 라인이 예쁘게 나오죠. 어떤 형태를 만들어낼 때는 뒷손 주기를 잘해야 돼요. 노하우. 봉제의 노하우죠. 이렇게 세지를 박았어요. 이쪽에. 돌아가면서. 세지 박으니까 가장자리가 굉장히 예쁘네요. 이렇게. 라인이 딱 형성되면서. 아우, 예쁘다. 너무 예뻐. 진짜 예쁘다. 와, 이거 보세요. 아, 예뻐. 손 위에 딱 올라가요. 아, 예뻐. 예쁘죠? 아, 너무 예뻐요. 내가 만들어도 진짜. 아, 진짜 예뻐요. 아, 이 만들면서. 아, 이게 만족스러워, 굉장히. 만들면서도 성취감이 정말 좋아요. 이렇게 쇼핑보다 정말 재밌고, 네, 즐거워요. 마트에서 쇼핑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 이런 거 만들어 보면 진짜 이렇게 간단한 건 한번 만들어 보세요. 꼭. 네, 복잡한 거는 좀 많이 해야 되지만 이건 금방 나오니까. 아, 너무 예뻐요. 여기다가 이제 끈만 하나 달 거예요. 끈 달면 진짜 예쁘겠다. 끈을 달아야지. 아, 너무 예뻐. 끈을 가지고 와서
부드러운 끈이 없어서 이렇게 빳빳한 걸로 이렇게 이런 끈을 이번에 이제 구입을 했는 건데 끈을 따로 구입해서 달면 되니까 끈의 길이는 뭐 그렇게 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손잡이 잡을 정도로 이렇게 맞춰보고 예쁜 길이가 딱 나오네.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 내가 보기에는 딱 20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재볼까? 20... 어? 보자. 아, 깨기네. 32cm예요. 32cm 정도 길이가 이렇게 32cm로 지금 잘랐어요. 길이, 끈 길이 못 맞췄네. 2cm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깨기네.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끈을 안쪽에서 이렇게 달 거예요. 이렇게 각을 한번 박아줄까? 각을 박아주면 예쁠 것 같은데. 각을 한번 박아볼게요. 각을 박으면 각을 안 박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각을 안 박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각을 안 박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끈의 위치를 이렇게 놔서 한번 보고 핀을 꽂아서 할게요. 스티핀을 꽂아서 안쪽으로 한 1인치 정도 들어가게끔 하고 똑같이 똑같은 위치에 달아야 되니까 양 사이즈 맞추고 이제 이런 걸 잘해야 되죠. 이거 잘못하면은 미완성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데서 디테일에서 이제 완성도가 느껴지죠. 디테일을 잘 달아야지 완성이 깔끔하죠. 이렇게 먼저 스티핀을 이렇게 고정시켰어요.
고정시킨 다음에 너무 짧아도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너무 짧아도 좀 답답한 그런 게 있죠. 살짝 길어졌군요. 살짝 긴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시원하게. 한번 받고 나서 핀을 뺀 다음에 박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사선 방향으로 한 번 더 박았습니다. 굳이 뭐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안 박아도 꽃표로 안 박아도 튼튼하니까 이렇게 또 가방도 앙증맞고 작으니까 한 번만 박아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앙증맞고 예뻐. 와우!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아 진짜. 신제품 개발이라서 회사에 만들어서